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됐는데요. 시는 올해 정부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선보이는 등 본 지정을 앞두고 다양한 마중물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순천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순천시는 문체부로부터 정원문화 허브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말 본 지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후속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한 데 이어 문화 영향평가 수립 등 사전 행정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시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정부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시는 예비 지정에 따른 마중물 사업으로 첫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선보일 방침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이 앵커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만든 콘텐츠들을 갖다가 산업화하는 부분입니다. 시는 올해 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애니메이션 문화도시를 중심점으로 두고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구상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화 공간의 문턱을 없애는 등 지역의 문화시설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폐지된 동물 영화제의 부활도 검토합니다. 궁극적으로 순천시의 미래 전략 비전인 K디즈니 순천 사업과 연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서 역량을 발휘하면 그 앵커 기업이 가진 K디즈니 순천이 성공 사례가 이 문화도시로서 이렇게 이 뒷받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 문화를 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천시 문화도시 사업. 지방도시의 성공적인 혁신선도 모델로 연결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였던 그린 아일랜드를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아스팔트 도로를 1km의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정원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로 각광받았던 그린 아일랜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천과 연계해 존치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린 아일랜드를 도로로 원상복구하자는 도사동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어선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에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2톤 미만의 어선은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6톤급 어선 전체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일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나 60대 선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1월에는 33면에서 9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배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여수 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는 연간 평균 18건. 202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배에는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경우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소화기 설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없다고 나십니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소화기 한 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2톤 미만이라면 양동이나 두레박으로 소화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보면 다 목적이 부서진 바 있어. 2톤 미만의 어선에만 예외를 둔 건 소화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화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선에 불이 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큰 만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어선에 이제라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민주당 탈당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주말 광주를 찾아 광주 전남에 진 빚을 갚지 못한 것이 많아 반드시 빚을 다 갚고 떠나겠다고 다짐을 했다며 탈당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단가를 13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세대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비수급 세대는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지원금을 높였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TV부터 인터넷, 모바일까지 뉴스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매체의 홍수 속에 믿을 만한 지역의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 맛집이나 행사, 부동산 정보 등 생활과 밀접한 라이프 뉴스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여수 MBC가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역 소식 가운데 시민들은 어떤 정보나 뉴스를 원하고 있을까? 정치와 행정, 사건, 사고도 필요하지만 좀 더 삶과 밀접한 소식을 듣고 싶다는 생각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뭐 행사, 지역 행사라든지 또 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 같은 거 이런 걸 위주로 뭐 알고 싶긴 하죠. 좀 긍정적인 뉴스들, 너무 좀 요즘에 안 좋은 기사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에서도 뭐 좀 불미스러운 일들, 따뜻한 뉴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일자리 정보와 주거,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대책에 관심이 컸고, 새해가 되면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여기 반려견 센터가 생긴 것도 사실은 다른 매체로 접한 게 아니라 입소문을 타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서 그런 것도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고. 공간은 얽매이지 않고 더 확장되길 원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하나의 도시가 아닌 이를 아우르는 폭넓은 이야기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이제 한 땅에서 사는 입장으로서 자기 지역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어떻게 보면 좀 다체적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하고. TV와 인터넷, 모바일까지 뉴스가 곳곳마다 넘치는 시대. 삶에 도움되는 지역 이야기를 원하는 시민의 수요는 꾸준합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정보, 그러면서도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그 신뢰가 담보되는 정보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수 MBC가 최근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이메일로 지역 소식을 제공하는 MBC 로컬 여수를 순천과 광양으로 확장했습니다. 여순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뉴스 에디터들이 맛집부터 행사와 강연, 부동산과 일자리까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아침 9시마다 지역민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뉴스레터를 받아보려면 인터넷에 MBC 로컬 여순광을 검색하고 간단히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2년 전 도난당한 동자상 7점이 해남 미황사로 돌아왔습니다. 동자상 일부는 도난된 이후 변색되거나 훼손돼 보존 작업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마산의 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두른 산자락에 자리 잡은 전통 사찰 미황사. 가장 오래된 정각 응진당의 16 나한상 사이로 동자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44개의 동자상이 있었지만 1985년 20개, 2001년 7개를 도난당했습니다. 영원히 찾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동자상은 그러나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도난문화재로 등록된 동자상이 경매 사이트에 올랐고 경찰 수사 끝에 불교문화재 32점과 함께 조계종에 반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자상 7구가 지난해 9월 미황사로 되돌아왔습니다.
좀 더 이렇게 청정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서 불자님들한테 좀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불교에서 동자상은 부처나 나한, 시황처럼 신격이 높은 존재를 섬기는 시동을 말합니다. 주로 응신전과 명부전 등에 배치되는데 미황사 동자승은 조선 중기 제작돼 역사성과 작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의 풍성 조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조용감을 주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미황사는 되찾은 목조 동자상을 기념하기 위해 새해 달력으로 먼저 공개하고 도지정 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해경이 밀항을 도운 알선 총책을 검거했다며 이례적으로 갑자기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밀항을 시도했던 이른바 코인왕으로 불린 남성과 이를 도운 선장 등을 검거하고도 실수했던 것과 다른 모습인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 홍도 해상에서 밀항 시도가 있었던 것은 지난달 19일. 해경은 밀항을 하려던 일명 코인왕을 비롯해 선장과 조력자 등 모두 4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그동안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 뒤 밀항 알선 총책을 9일 아침 부산에서 검거했다며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것도 밀항 알선 총책 검거 브리핑을 연다는 내용만 적힌 짧은 메일을 9일 낮 12시 6분 언론에 보냈습니다. 이상한 점은 밀항 일당 4명 검거 당시엔 조용했던 해경이 갑자기 밀항 알선 총책 검거에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열었다는 겁니다. 총책을 검거하고 나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목포 해경이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하고도 브리핑까지 열었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 다시 국내로 밀입국하려던 내국인 2명 검거. 낚싯배를 타고 국내로 밀항을 시도했던 중국인 3명 검거. 마약 투약 매매, 불법 체류 외국인 잇따른 검거. 모두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해경이 밀항 알선 총책 브리핑을 한 날은 공교롭게도 당일 아침부터 해경 직원의 음주 사고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경의 이례적인 언론 브리핑은 음주 사건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덮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은 밀항 조직 적발이란 해경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해경 직원의 일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밀항 알선 중간책인 4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향성 논란 관련해 유족들이 상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순 항쟁 전국 유족 총연합 회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어제 국회와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편향된 비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다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